산이 많고 화창한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테슬이 주렁주렁 달린 가죽 자켓, 종아리까지 오는 굵직한 가죽 부츠, 날렵한 곡산을 뽐내는 책모자, 말을 타고 로프를 휘두르며 소를 몰고 때론 라이벌과 살벌한 권총 결투를 벌이는 황량한 들판을 질주하는 고독한 사나이. 이렇게 말하면 혹시 누구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카우보이인데요. 서부 개척지를 누비고 장악하는 카우보이의 모습은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어찌 보면 가장 미국스러운 이미지 중 하나인데요. 이번 화에서는 오레곤 트레일을 중심으로 개척지의 흔적을 되짚어보고 현재 시대의 카우보이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오늘의 여행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지가 많은 도로, 좁은 산길, 그리고 화려한 풍경을 보며 와이오밍이 카우보이주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확연히 보였습니다. 캐스퍼라는 도시에서는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겸손한 전형적인 서부마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저는 카우보이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카우보이 모자와 아름다운 풍경 이상으로 많은 노력이 깃든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카우보이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들을 개척자라고 불렀는데요. 이 용감한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아니요. 전 이렇게 큰 말은 진짜 처음 봐요. 저 말 두 마리가 이 수레를 끄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커요. 와서 보세요. 옛날 40만여 명의 개척자들이 서쪽으로 이동할 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마차에 올라타니 마치 오래된 서부 영화 세트장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 정도의 경사를 이렇게 외관으로 갈 수 있었다니까 진짜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데요. 지금처럼 이 수레가 이렇게 뭐 브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잠시 후 말들에게 물을 주고 저희도 다리를 뻗을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레곤 트레일을 건너는 마차를 가득 채운 가족들과 그들이 짐을 운반한 말들이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제가 또 캠핑에서 스테이크는 처음 먹어보네요. 오레곤 트레일 투어를 하면 이렇게 스테이크도 점심으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걸 어떻게 6개월이나 하죠? 몇 킬로가 지나자 모리스는 저에게 고삐를 넘겨주었고 저는 마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카우보이를 상상하면 먼지를 자욱히 일으키며 가죽조끼를 입고 말을 타는 사람들을 떠올렸었는데요. 그건 그냥 영화 속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카우보이주에 머무르면서 카우보이는 그냥 더 나은 삶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개척자들이 더 나은 농지를 찾기 위해 이주했지만 미국을 변화시킨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주의 원인은 바로 금의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보물을 찾기 위해 와이오밍주에 있는 사우스패스 시티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서부풍의 술집인 살룬까지의 짧은 거리를 걸으며 관광을 계속했습니다. 사우스패스 시티 같은 다른 도시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 진짜 너무 무겁다. 이런 황금 정착촌들은 오늘날 유령마을에 지나진 않지만 골드러쉬는 대규모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모습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계속된 금 이야기에 과연 저도 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거의 150년 전 정착민들이 사금을 채취한 강으로 존과 함께 가보았습니다. 네, 제가 방금 사금으로 금을 추출해봤는데요. 실제로 금을 찾아서 지금 금을 제가 보관하려고 보관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금을 발견했을 때 정말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개척자들이 사우스베스 시티와 같은 마을들로 이끌렸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차를 몰고 금을 캐고 나니 의상만 갖추면 저도 이제 진정한 카우보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몸을 위한 완벽한 모습을 찾기 위해 저는 모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선글라스가 더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와이오밍이 화창한 평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카우보이란 말은 원래 마케로라는 스페인어로부터 유래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소의 목동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와이오밍 북부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더블 래프팅 캐틀 드라이브는 마케로즈를 경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다나의 아들 테일러는 목장에서 함께 일하며 가업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건초를 분배하는 것도 큰일인데 이로도 모자라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기술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카우보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굉장한 기술과 인내심에 새삼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밧줄로 송아지를 잡는 것은 보기보다 어렵지만 다나같이 노련한 카우보이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프겠다. 아플 것 같아. 비록 세월이 흐르며 카우보이의 정의는 바뀌었지만 카우보이 자체에 대한 존경심은 커졌습니다. 다나에게 진정한 카우보이란 무엇인지 직접 설명해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마차 투어에서 옛날의 서부를 경험하며 저는 부와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며 많은 일을 겪었을 이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려진 마을의 남은 흔적도 볼 수 있어 굉장히 흥미로운 여행이었는데요. 사우스패스 시티에서 처음으로 직접 금을 찾은 기억도 정말 오래 간직할 것 같습니다. 금을 찾아 나선 예전의 카우보이와 땅을 일군 현대 카우보이의 모습을 고루 배우는 여행이었습니다. 이어질 다음 모험도 기다려지네요.